얘기하시죠. 오토바이 돼서 촛불 픽업지로 갑니다. 저희가 원래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려 했는데 그거보다 싸고 편할 것 같아가지고 오타까지 한 2시간 걸리는데 왕복 교통비 둘이 합치면 한 10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저기 차인가 봐. 이게 다 차고네. 약간 간이 차고처럼. 저 앞에도 노숙자 있네. 여기 은근 따뜻하다 근데. 그래도 있나? 여기가 저렇게 있지 않아? 응. 헬로. 아, 야, we are in front of Walmart. 아, 이건가 보다. 아, 왜 이걸로 주제 전화 비싼 걸로 전화하는 거야. 헬로. 뭐 혹시 모르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 뒷사람인데 목을 누르고 갑. 그치, 바로 타라. 여긴가 봐. Everything is frozen. Please come to the wrong time. You do this for every day? Yeah. So kind of second job? No, it's like a kind of my business. I have like three more cars like this. Then I have drivers. I pay them, they drive people. So you are the owner? Yeah. 잘 들었나요? Okay, merci. 괜찮네. 변화 안 합니다. 여기 앞에 캐나다 건국 100주년 기념해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래. 저기 그럼 따뜻하겠네? 오, 멋있다 여기. 오. 근데 공사하고 있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이 생겼어, 창문들이. 오, 진짜 가스 냄새 나. 부산가스 냄새. 따뜻하네. 열기가 있어. 조금 미지근하다 그냥. 따뜻하지 않아. 이건 먹으면 안 돼. 얘가 1967년부터 이렇게 타올랐대.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비 맞아도 바람 불어도 안 꺼진다는데 여기 가스가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게 캐나다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대. 캐나다 화이팅. 캐나다 수는 3, 2, 1. 타와. 오, 어떻게 알았대? 이게 운하인데? 어, 이게 그거야? 진짜 운하네. 이거 다치는 거네. 이렇게. 여기 바로 우리의 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따뜻하다. 겁나 싸다. 3,000원이면은 차이나타운 4,000원이었어. 얼마야? 어? 2,900원, 3,000원. 어, 귀엽다. 어, 괜찮은데? 귀여워. 난 그건 빨간색. 우리는 붉은 악마잖아. 내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알겠지? 쉽지 않네. 파이로트? 4? 드디어 장갑. 이제 장갑 놓고 안 껴, 치사해서. 내가 아주 그 장갑 싼 거 찾으려고 얼마나 똥을 쌌는데. 벗기는 건가 봐, 가죽을 좀 깨끗하게. 벗기는 체험인가 본데, 왜 벗기는지. 뭐. 저기 뭐 또 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여보, 막 하는 게 아니라 글씨를 만들더만. 홍준, 오. 사람은 뭐라고 했나? I'm 이론. 뭘 이렇게 많이 하나? 뽀뽀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빨리 해. 잘 지나가요. 저 동물만 보면 신나는 여자야. 바꾸도 되네? 하! 이러면 가고 호롭 하면 멈추고. Yes, please. 뭐야? 건네야 되는 거 아니야? Is this free? Yes. 오! 프리래 프리. 대박, 미쳤다.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말 탄다고? I got right here. I'm gonna... 내 이렇게 말 마차 뒤에 처음 타봐. 야, 뭐 신나? 어? 신호도 멈췄어. 흔들어주는데 서로. 사람들이 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류장이네. 우리가 첫 번째로 탄 건가? 사람들이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 만족스러운 승차였다. 아, 재밌었다. 색다른 경험이었어. 아, 여기 이렇게 있었네. 12시부터 시작. 근데 12시에 12시 아, 여기가 오바마 그거야? 대박, 사진 잘 찍었다. 오바마 쿠키야 이름도. 아, 와. 이게 5,000원이야. 근데 좀 쿠키가 이쁘게 생긴 게 많네. 어. 오바마 왔었다고 사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 먹어봐야 되나? 하나 먹어보자. 먹어볼 수 있게 돼 있나봐 이거. Can I eat? 먹어봤으니까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쿠키 맛이네. 돌도 팔아? 하나에 1달러. 이 석기시대 아니야? 먹어 어? 되는 거 아니야? 돌도 잘 주시면 돈이 됩니다. 몬트리올보다 훨씬 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행사기간이어서 그런가? 그렇게 이런 거 그냥 발로 연결한 걸로 이제 드럼을 치는 거야. 진짜 어디 건물 옆이나 이런 데 공수자들 꼭 있다. 사람 엄청 많은데? 키돈 김말이. 여기가 그거 아니야? 그거 달러 어? 다이소라고. 맞아. 갑자기 앞이 있다고? 약한 사람 아니야? 정말? 그때 유튜브에서 본 그런 거 닮았는데? 아, 그래. 저 달러라 아마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한두 사람씩. 뭔가 있는 거 같아. 동호회 같은 거 누가 하냐? 드로우 동호회?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안에 없으면 어디로 이어진 거는 그지. 20분째 잠복 수상했는데 그 사람 안 나오네. 이게 저 수상한 달러라마를 가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되돌아 나오. 무서워. 여기가 바로 캐나다의 다이소입니다. 4,000원. 그냥 다이소 가격인가? 거의? 어? 어? 대박. 5,000원. 우리 안 그래도 이거 필요했는데 플로리다 가서 쓸 거거든요. 야간이야? 그렇게 뭐가 부대냐? 야간이야? 진짜 약 같은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간직해서 갖고 가야겠다. 성분 분석해. 사람들 진짜 어디 갔냐? 비밀 통로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 누구 튀어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는데 내가 보여줄게. 여기는 무조건 여기네. 여기 담주입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있어. 저희는 결국 마야 아저씨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 달라라마 가방을 되게 많이 갖고 다니네. 좀 이상한 사람들이 보니까 초록색 가방을 많이 갖고 다니더라 아까부터. 사람들이 이게 좀 익숙한가 봐. 그거 지나쳐서. 그러니까 그냥 괜히 마주치려고 안 하는 거지. 왔는데 아직 쳐다보고 계세요.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리스펙트야 리스펙트. 멍멍이는 지쳤어. 오타와에서 지금 5만원밖에 안 써. 오타와 오면 비용 일단 10만원이기 때문에 아껴줘야 돼. 만들고 있어 메이플 시럽. 약간 달고나 만드는 느낌인가? 다들 좀 힘들어하는데. 막 하는 거잖아. 저렇게 길거리는 좀 아파. 구경하고 싶어? 많이 걸었어. 만보 만 몇 번 만 몇 번 몇 번 몇 천 번. 마약쟁이. 어? 2차 타고 가는 거. 80F? 어. 근데 어디 갔어? 이분인가? 그럼 아유 나이 많아? 있습니다. 아. 왔습니다. 채워서 갑니다. 레시노도 아메리칸스봄. 여기 모든 통화는 라디오처럼 들려줍니다. 메르시. 살 것 같다. 요거 다리를 못 펴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만 가면 끝입니다. 빨리 가고 싶어. 오늘 저희 오타와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카풀 재밌었나요? 나름 새로운 경험이었어.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다. 여기서 카풀을 할 줄 알았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메르시. 와 여기는 아직 크리스마스네. 얼음이 엄청 빨리 움직이고 있어. 도깨비 그러면 공유 집으로 나왔던 거야. 아 빨리.